내일의 시장은 어떻게 또 달라질지 미국에서의 실적 발표들도 체크를 해봐야 할 거,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조금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네. 뭐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미약한 수준의 하락이긴 했지만 어쨌든 좀 쉬어가는 양상이 이번 주에 좀 네. 나타나는데 자, 그렇다면은 내일은 어떨까요? 조정이라기보다는 주춤? 잘 가다가 휴식? 주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14일부터 2580 부근에서 좀 추가 상승이 주춤하는 모습들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T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제 추가 상승 좀 주춤하다 보니까 물론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들이 뭐 그런 원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웃긴 게 오늘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보다 더 우위예요.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보합권에 이렇게 약보합권입니다. 네, 있는 것들은 이렇게 대형주 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꽉 잡아준 현상이 많이 풀렸다. 그럼 어땠을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찌 보면 시장의 관건은 오늘 뭐 시장이 주춤했지만은 외국인들이 IT 쪽으로 3천억 정도 오늘 3,300억 정도 매수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IT에 대한 매수가 IT라기보다는 뭐 삼성전자 매수가 많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때 가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시장의 좀 정체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건 말씀 안 드네요. 지금 최근에 방송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요거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과 종목을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다른 방송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듯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면서 코스피에 대한 추가상승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강세가 어쨌든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장과 좀 별개적 움직임이 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과 종목을 좀 별개로 보자. 그렇게 말씀해서 오늘의 결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이런 종목들이 어떤 쏠림 현상은 이번 주 내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일정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넷마블이 이제 모델마블 2 글로벌 출시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게임즈와 연결시켜서 한번 분위기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3세대 클로이 서브봇을 공개를 하고 이날 또 수요일날 2023 월드 IT쇼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청하고 저출산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또 수요일날 내일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유아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는데 이거 이제 자동차주 관련 자동차하고 전기차 쪽 해가지고 한번 시세가 있는지 한번 그날 좀 보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BTS의 슈가가 우리 이델리 쪽도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BTS. 네, 맞습니다. 많은데 또 BTS의 슈가라는 멤버가 또 이제 솔론반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서 엔터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일정들 체크해봐야 될 것들을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섹터 볼까요? 아마 눈에 안 띄게 이 섹터가 좀 시장을 또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선주. 조선. 네. 물론 이게 뭐 랠리를 간다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한국이 이제 1분기 LNG선 점유율도 90%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9척 중에서 17척을 수주하게 되면서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을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가 이제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 이제 흑자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흑자 전환은 이미 작년부터 기정사실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게 모멘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멘텀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될 부분은 흑자 전환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흑자 개선폭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분기 기준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흑자폭이 얼마만큼 또 개선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증권가에 나와 있는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9천억 정도 현재 흑자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600억,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1,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만족을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 가려면은 필수 조건이 이 흑자는 당연히 전환이 되는 것들이고, 흑자 전환 개선폭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최근에 어쨌든 뭐 한국조선해양이랑지 대우조선해양이 어쨌든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또 얼마만큼 또 선방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내일 저희도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네. 소개해 주시죠.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인지 알고 제가 종목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마약과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네. 네. 이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올해 이제 마약 사범이 한 2만 명 돌파할 거란 얘기가 있고, 더 심각한 건 19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마약 사범이 300%나 폭증했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적발된 게 적발된 게 400건이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하게 되면 아마 1,000건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마약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또 이제 정부 국무회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검의 마약 조직 범죄부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겠다는 법무부에서 국무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10일 날 그 마약 범죄 특별수사 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죄악주라 그럴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인벤티지 랩이 오늘 좀 부각이 됐었고, 당분간 이제 마약 수사를 강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종목이 단기간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벤티지 랩은 또 마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그리고 마약 중독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 IVL-3004라는 후보 물질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임상 1상 시험 계획 승인을 호주 쪽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네. 임상 1상 계획을 잡았고 앞으로 임상 1상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마약 관련주로 좀 엮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오늘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오늘 종가상 13% 상승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승의 힘이 내일 쪽까지 좀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일 개장하고 난 다음에 시초가에서 약간 네.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접근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벤티질에 관련해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